아! 어떤 환자요? 이 너무 높게 들지 않아? 형, 여기까지 들었어. 그러니까. 거의 그래서. 이렇게 들고 오니까 거의 요렇게 하잖아 우리가. 이렇게 하고 있지. 이렇게 하고. 장갑을 보호하는 자 이렇게. 요렇게 교수님 하고. 앞에서 이렇게 했잖아요. 교수님 너무 아무도 잘 안 해. 여기에서 또 디테일 살린 게 이렇게 돌아서 나가잖아.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안 부딪히게 이렇게 등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가잖아. 열심히 도는 애들 있다. 맞아, 이게 한 명이 진짜 크게 도는 애들 있어. 아직 설명을 못 들었어요. 오전에는 뇌혈관 조영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어요. 감사합니다. 아니, 교수님 회진 끝나고 다시 와요. 그러면 안 되지. 교수님 기다리는데. 잠시만 제가 조금 이따 와서 설명드릴게요. 맞아, 라고 맞아. 하면 되는데 굳이 또 총총총 다니기 바쁜데 잘 보이고 싶어서. 그것도 그렇고 채송하는 이런 거 기다려주는 맞아, 캐릭터니까 맞아. 논다고 안 오는 게 절대 아닌데 맞아. 설명하러 대부분 이제 우리같이 외과 계열 레지던트들은 8시부터 루틴 수술이 있잖아.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면 저녁이 되니까 환자를 늘 아침 일찍 보고 맞아. 저녁에 보고 낮에 입원했다거나 이러면은 환자들이 맞아. 사실 계속 기다리잖아. 깔려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밤 되면 맞아. 되게 미안하긴 해. 근데 되게 미안하기도 한데 이게 되게 난감할 때가 우리가 회진을 늦게 수술 늦게 끝나서 늦게 도는데 주무시고 계실 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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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나 분명히 회진 왔는데 이게 뭔가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, 맞아. 이거를 깨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맞아, 진짜 그래. 많이 고민했던 맞아. 것 같아. 우리 아빠 입원했을 때도 레지던트들이 계속 안 왔어. 낮에. 그래서 내가 가면 만날 수가 없잖아.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아 뭐 수술 뭐 동의서 설명도 안 해주고 이러면 기다리지 마. 그냥 오실 때 되면 오실 거야. 기다리지 마. 이것도 정경호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. 약간 이리터블한 딱 그게 맞아요, 너무 맞아요. 잘 드러났잖아. 헤모글로빈 수치도 안 떨어지고 당장 피하는 것 없이 괜찮습니다. 지연이 집에 갈 수 있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선생님은 언제 주무세요? 선생님 덕분에 우리 지연이 살았어요. 아닙니다. 지연이 잘 회복돼서 제가 더 고맙죠. 근데 저 말도 진짜 맞았지. 잘 회복돼서 제가 더 고맙죠. 의료진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그냥 기준에 맞는 교과서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지. 회복은 환자 본인이. 정말 환자. 근데 진짜 고맙지. 맞아. 회복 잘하면 진짜 고맙지. 맞아. 저거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. 그치. 드레인으로 피 미친 듯이 나오는 거죠.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. 무슨 진료를 한 시간이 넘게 기다려요? 맨날 올 때마다 기다려요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외래가 일주일에 세 번밖에 없어서. 이정도 산모분들은 계세요.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교수님은 친해서. 아니 그래도 말도 안 돼. 아니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저게 무슨 짓이야? 얘는 사실 옵정으로 들어간 거잖아. 아무리 지가 환자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. 양석 형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되는 게 없잖아요. 그냥 드라마는 아예 오해는 안 하지. 오해는 안 하는데 맞아,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. 너무 심하게 말도 안 되지. 아니 심지어 만약에 교수님 거기서 멘트를 안 쳤으면 몰라. 맞아. 아무 얘기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맞아, 맞아. 교수님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산모님 이게 말이 돼? 임신성 당뇨 검사하신 거 봤는데요. 근데 전공의 때 저 저 장면을 진짜 많이 맞아요. 봤잖아. 대학병원이 이제 3차 병원이니까 워낙에 중환들이 다 오잖아? 맞아. 그럼 중환이 오잖아요? 그러면 설명할 게 많아요. 그리고 일단 산부인과는 오면 옷 갈아입어야 되지? 맞아요. 누웠다가 일어나서 옷을 또 입어야 되지? 그 사람 입고 나와서 또 설명해야 되지? 또 쌍둥이 많지? 삼둥이도 있지? 예상할 수 없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하마다 그럼 예상 시간이 있잖아요. 예, 빈칸이 있다고 다 넣어봤자 갑자기 이 사람은 30분 진료일 줄 알았는데 펑크. 그치. 이 사람은 딱 오기만 하면은 5분 하고 약만 보고 보낼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부작용이 너무 심했다. 이러면은 설명이 너무 달라서. 그것도 그렇고 다른 과랑 다르게 우리 과는 산모과는 늘 응급이잖아. 네. 내 외래 보고 있는데 내 산모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. 본인이 만약에 애를 낳으러 분만장에 왔어요. 근데 의사가 외래 본다고 안 올라오고 병원에 있는데 맞아. 병원에 있는데 외래 본다고 안 올라오고 다른 선생님이 받았어요. 괜찮으시겠어요? 엄청 서운하겠죠? 안 괜찮지. 그러니까 사실 그 산모를 받고 이제 기다리는 산모들을 또 진료를 봐야 되니까 사실 산부인과 의사도 빨리 외래 보고 빨리 맞아. 끝내고 싶은데 이게 외래가 막 밀려있는데 분만을 받으러 올라가면 사실 분만 받으면서도 되게 맞아. 마음이 급하지만 이 산부한테 그걸 또 티낼 순 없잖아. 내가 외래인 걸 또 알고 있으니까 맞아. 그래서 되게 카만 척하면서 되게 마음으로 혼자 흔들리고 외래에서 딱 나갔을 때 이 대기실에서 눈빛이 쟤 또 어디가? 이런 눈으로 쳐다보잖아. 근데 그게 산부인과는 중간에 응급
제왕절개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외래 있는 때 스케줄을 안 잡아도 맞아요. 내가 안 잡는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컴플레인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. 진짜. 근데 어쩔 수 없지. 기다리는 맞아요. 거 괴롭긴 하니까. 사실 안에서 놀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놀고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얘기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가슴에 넣어둔 거주를 교체하는 것 말고 딱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우리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될까요? 이거 너무 슬펐어. 나는 베네 쪽으로 완전 터졌어. 언제 이렇게 컸어?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. 너무 많이 사랑해. 이 엄마 오락가락 하는 거지. 달랬다가 2주 만에 뵙네요. 네 선생님. 딸이 그런 경우 있다. 아씨 완전 불안했어 저거. 이게 초음파를 열 달쯤 보면 산모들도 반 의사가 되잖아. 그치. 같이 느끼는 거지.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러니까. 보면서 설명도 해주는데 아무 말도 없이 우리가 초음파만 보니까 아기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습니다. 아 이번 편 진짜 마음에 안 들어. 아 보는 내내 10분보다 멈추고 10분보다 멈추고 한편 혼자 왔을 때 남편 없이 힘들었던 마음이 떠오르면서 저기요 넌 이렇게 지친구야. 너무 모르는 남자였고 저렇게 되는 것부터 해서 날 때까지 되게 슬퍼. 진통을 해야 되잖아. 아파야 되잖아.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. 그 애를 분만하는 과정까지 다 슬프잖아. 근데 대부분 또 저렇게 되면은 제왕절개보다는 밑으로 분만하잖아요. 어차피 뭐 아기가 거꾸로 있던 태반이 아래 있던 어차피 아기한테 위험할 일 없으니까 분만하는데 그때 보통 저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다른 그치, 분도 옆에 맞아. 하는데 다른 분은 뭐 엄마 힘내세요. 조금만 다음에 아기 나와요.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들어가면은 응애 하고 나오고 그 과정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. 아 나는 저게 참 왔을 때 그 항상 태동이 줄었어요. 이랬을 때 우리 항상 이렇게 초음파실로 가면서 제발 뛰어라 이러면서 제발. 하잖아요. 심장 안 뛰는 애기들은 초음파를 봤을 때 딱 쎄한 느낌이 딱 느껴지잖아요. 아 그걸 보면 진짜 할 말이 없잖아요. 홍보하는 우리도 너무 그게 힘든데 맞아. 다 겪는 사람은 오죽하겠어. 그러니까 저렇게 산모 혼자 왔을 때 저런 얘기 해야 될 때 진짜 너무 싫어. 너 진짜 너무 싫어. 이런 후기 유산이 되게 흔하진 않잖아요. 흔하진 않고 그러나 없진 않죠. 사실 원인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은 거죠. 그렇죠. 내일이 유도분만인데 유도분만 하려고 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안타까웠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아기가 거꾸로 있었어요.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잡았었는데 수술하러 온 날 초음파를 갔더니 아기가 돌은 거예요. 그래서 수술이 취소가 됐고 2주 정도 더 버틴 거죠. 아 다음 날이 유도분만 하기로 한 날인데 그 전날 밤에 왔거든요. 되게 FDR 돼 있었거든요. 그러고 진짜 아빠야 왜 돌았니 그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진짜 그때 너무 안타까웠어요. 진짜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. 고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그런 질환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빨리 분만하자는 게 다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건강하던 산모에서 갑자기 뚝 이렇게 되는 경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너무 힘들고 설명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. 어떻게 받아들여요 진짜.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왜 하필 그 케이스를 또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. 근데 저는 보다가 좀 다행이라 생각했던 거는 자궁경부 열린 산모가 아니었다는 거에 대해서 나도 그 산모가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진짜 제작진 한번 만납시다. 나도 방송사 거기 계시길래 진짜 올려야 돼. 스포 들을 때 사실은 그 산모인 줄 알았죠. 그 산모인 줄 알고 더 듣고 싶진 않아서 찾아보진 않았고 아이씨 가만두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아 너무 귀여워. 다행히 그 산모는 아니라서 그러니까요. 그 산모였으면 진짜 야 진짜 너무했지 너무 몰빵이지. 사람이 인생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, 안 되거든. 그분 행복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. 너무 뭐 가슴에 못 박는 짓 하면 안 된다니까. 아까 그 엄마 그런 말 하잖아요. 임신 인터넷에 좀 찾아봤더니 원래 막달에는 조금 태동이 준다 이렇게 그걸 하는데 줄긴 주는데 맞는 말이잖아요. 그렇죠. 맞는 말인데 근데 줄긴 주는데 태동이 주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 또 다른 얘기라. 24시간 동안 태동이 단 한 번도 못 느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돼요. 그리고 너는 못 느껴봤겠지만 만삭에 태동이 준다 해도
별로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. 그치? 왜냐면 애 자체가 크니까 무브먼트가 이렇게 움직임이 커져서 좀 꼼지락거리면서 툭툭 치는 게 없을 뿐이지 실수 없이 움직이는데.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조금 태동이 줄어든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는 단 걸 막 먹었어. 단 걸 먹으면 애가 조금 움직이니까. 그러니까. 또 막 먹고 나서 애가 움직이면 아 괜찮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. 옛날에 김범수 선생님이 거 맞나요? 장이 움직이는 거 아니면 장이 초코우유 먹어도 안 몰라요, 저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. 장이 막 이렇게 꿈틀꿈틀 꿈틀꿈틀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. 권정원 선생님은 그렇대요. 석달 전에 뇌수술 받으신 분 같지가 않으세요? 감사합니다. 저렇게 건강해져서 오면 너무 좋지. 너무 좋지, 너무 좋지. 아 근데 이거... 너무 음침하게 와서 난 처음에 칼 침묵으로 온 줄 알았어. 난 저 선물을 포장하지 않고 와서 좋았어. 머리가 완전 긴 사람 와서 네. 선생님 이렇게 누구시죠? 이랬더니 길어서 상암치료 끝나고 이제 길어서 아~ 김영란법 선생님 가슴에 꽂혀있는 2만원은 진짜 아, 괜찮아요? 저렇게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. 아, 수술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어서 크게 걱정하진 않으셨어요. 저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너무 좋잖아. 대박이야 사기 진짜. 맞아. 이게 연습한 거지. 말하는 거는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. 근데 알아듣는 거는 학회 갈 때 그 책 읽을 거라고 이렇게 한 거에 수화 그게 있었어. 맞아요. 아, 마지막에 스페인어 밑에인가 있더라고. 근데 조정석님 나온 건 자세히 봤거든. 말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신기하다고. 그럼요. 이렇게 그러니까 말해주는 거는 거잖아. 어. 해주는 거는 할 수 있어. 그럼요. 서울대 1등 졸업이라잖아. 아무 서울대 1등이라 너무 다 잘하잖아. 근데 그런 애들이 있더라. 다 그러니까. 잘하는 애들이. 어, 넌 사벽이 있잖아. 조정석 님도 지금 와이프가 임신 중이잖아. 그러니까 더 감정이 됐을 맞아. 것 같아. 드라마 찍으면서 애들 그렇지. 에피소드 나오면. 저렇게 애들이 안아주는 게 의외로 큰 위로가 된다. 되게 내가 마음이 힘들 때도 애가 안아주는데 맞아. 위로가 되더라고. 딸 보고 싶다. 라면은 나눠 먹는 게 제일 맛있어. 진짜 나도 저 포즈로 저렇게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? 당연하지. 아, 니는 이렇게 직진했냐? 누구한테? 나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직진하긴 하거든. 나도. 되게 그 사람의 동선에 계속 걸리려고 노력해. 나도 늘 티가 나게 했거든. 나도 약간 난 얘처럼. 되게 숨겼어. 아 진짜? 근데 티가 나. 나 완전 대놓고. 너는 완전 이런 케이스잖아. 지금 의국에서 미아래였잖아. 아, 이번에는 그렇겠죠 뭐. 어? 응? 뭔 소리야? 뭔 개소리지 이게? 꼭 지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얼버무리더라? 우리에게 재밌게 하는 거잖아. 보면 좋다 이렇게 하고 어차피 자르니까 하면은 그냥 아니 어떤 치프 그치? 2년 차였니? 일하랬더니 연애하고 말이야. 누가 어? 외국에서 누가 그래? 아 근데 진짜 저는 되게 웃겼던 거 하나 중에 그 전에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전에 여자친구 어머니 생신이어서 선물을 뭐 사지? 이러고 물어본 적 있어요 와이프한테. 환자 봐주고 가면서 근데 혹시 하나만 물어도 되냐고 여자친구 엄마 생신인데 어떤 걸 사주면 될까요? 이랬더니 와이프가 선생님 자체가 선물이란 거예요. 그래서 너무 헛소리예요. 그러고 갔는데 그가 씨앗을 넣었나봐. 아우. 근데 자르실 거니까. 아니야. 안 자르는데. 이거 완전 내보낼 건데. 그래. 이거 와이프 엄청 괜찮은데 추선물. 추선물 씨. 추선물 씨. 추자랑에 이은 추선물 씨. 동선 뻔하잖아. 도서관 식당 교실. 도서관 식당 교실이잖아. 거기에 걸리게 늘 있었어. 그래서 계속 만나게. 관심 있다는 소문을 계속 냈지. 그래서 귀에 들어가게. 나는 되게 내가 티를 안 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알더라. 근데 MSN을 한창 할 때잖아. MSN으로 맨날 집에서 이제 하면서 그 사람하고 계속 다로 개인톡을 열어서 막 이렇게 계속 좋아한다 좋아한다고 약간 했고 아. 그때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너 좋아하냐? 이래서 그럼 그렇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러면서 잘 됐어.